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네, 2021년 1월에 출고된 네, 산타페입니다. 이거 브라운 색상이에요. 조금 희귀 색상인데 네, 이 산타페 외관 한번 둘러보고 이제 또 주행 리뷰까지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SUV 리뷰인데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자, 여기 전면이에요. 자, 전면이고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측면입니다. 자, 후면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후면. 역시 디자인은 아주 좋네요. 이거 브라운 색상, 희귀 색상이라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좋아요. 다크 브라운. 이게 실제로 보면 밝은 느낌도 있고 조금 밝기를 올려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네, 후면 예쁘고요. 네, 옆측면 가서 볼게요. 가고 싫어도 이거 괜찮겠는데, 자, 이제 버튼으로 내리는구나. 자, 버튼 눌러서 내립니다. 아, 역시 트렁크는 버튼으로 닫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2021년 1월에 출고된 산타페 가솔린 모델 2.0이에요. 네, 2.0 모델 주행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좀 달리고 있는데, 뭐, 당연하지만, 뭐 SUV를 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주행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급가속하게 될 때도, 이제 뭐, 다른 차 같은 경우, 심지어 뭐, 제가 타는 말리보 같은 경우도, 뺑 하면서 나가는 감이 좀 있는데, 그런 감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급가속도 좀잘 배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모르겠어요. 좀, 제가 해보니까, 뭐, 아무래도 핸들링 같은 부분은 사실은 실보다 워낙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지만, 뭐, 나머지 주행하는 데는 사실은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잘 되고,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가속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고, 브레이크 역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때 차를 바꿀 때, 저는 저도 우산 택배를 사야 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이제 핸드폰 미러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호환이 돼서 지금 휴대폰이랑 이제 아이폰이랑 같이 이렇게 호환을 하면서 TMP을 직접 켜고 운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차가 뭐 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차가 양쪽에서 붙었을 때 이제 사이드 미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은 사실은 그렇게 제가 타는 말리보보다는 수시로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유류비 측면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SUV는 연비가 아무래도 일반 승용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실내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넓고 좋고 그리고 운전할 때뭐 이렇게 공간이나 뭐 불편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의 기능이 다 이쪽에 모여 있어요. 급증성 버튼이 다 여기 몰려 있어서 일단은 기어는 버튼식으로 호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 아, 저는 늘 느끼지만 열선 핸들 버튼이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열선 핸들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 나머지 있어서는 뭐 불편해 이런 것들 딱히 없는 것 같고 아까 보셨겠지만 뒷좌석에서 트렁크 열었을 때 그 공간이 엄청 넓어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뭐 조그만 소파나 가구 같은 거 사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저거가 네 보시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왜 현대차에서 SUV에서 이제 산타페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지 조금 잘알수 있는 네, 직접 타보니까 네, 느낄 수 있었고 뭐 정차 시뭐 미세 진동이나 뭐 이런 거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SUV의 가장 좋은 점은 또 안정감이죠. 안정감. 그 안정감이 또 잘 전달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안에 있는 기능성 버튼들도 네,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 식별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 버튼 식별 정말 굉장히 편리하고, 뭐 이런 기능식 버튼들 한번 쭉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디자인, 편의성 이런 것도 사실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다. 그리고 공간도 매우 넉넉하다. 빗자서 트렁크 공간이 넉넉해서 한 가구 실을 정도, 작은 가구도 충분히 실을 정도의 공간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뻔하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달릴 때 시속 지금 내가 얼마나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운전자에게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저번에 K5 탔을 때는 참 사이드 미러가 진짜 주먹만 해갖고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사이드 미러 크기도 딱 적당히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 앉으신 분도 딱 앉아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넉넉하고 네,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왜 산타페 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왜 산타페 타는지 잘 알 것 같고, 네, 아무튼 왜 산타페를 타는지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실내 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고 기능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한 수준의 그 SUV를 사고 싶다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산타페를 선택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거 한번 알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편리하고, 디스플레이는 쉐보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미러링이 아주 잘 돼서 좋아요. 홈미러링이 굉장히 잘 돼서 좋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한 건데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깜빡이를 실수로 못 켜고 옆차선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경고음이 울려요. 네. 그래서 올바른 운전 습관을 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는 SUV를 사실 저 말리부 살 때 트렉스 프로브 살 것이냐 아니면 말리부 살 것이냐 아니면 종이 저격 산타페를 살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돈 주고 산타페를 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차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쉐보레가 브레이크 담력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는 좀 불편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든요. 쉐보레 브레이크 담력이. 아 근데 산타페 브레이크 아주 깔끔하고 밤에 씁니다. 내가 원하는 딱 적당한 담력을 가지고 있고 브레이크도 잘 잡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행 리뷰는 사실은 그렇게 흠잡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외관이나 공간적인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